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부채와 자본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실무시험에 나오는 비유동 부채는 두 개입니다. 장기 차입금하고 임대보증금입니다. 둘다 거래처를 입력하는 겁니다. 앞에 유동 부채에서 임대보증금 거래처 넣는 건데 제가 빼먹었네요. 임대보증금도 거래처를 넣는 겁니다. 장기 차입금은 1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빌린 돈이고요.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쓰는 건데 건물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임대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부채입니다. 자, 이제 두 개밖에 시험 범위가 아니므로 비중이 크지 않죠?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8월 1일 신한은행에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년 후 상환 조건이니까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신한은행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죠? 보통 예금. 3천만 원. 자, 그리고 시가 5천만 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대출의 담보로 제공했다. 대출받을 때 담보로 뭐 제공하죠? 담보로 제공하는 거는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출을 받은 돈을 못 갚으면 그때 이제 이 부동산이 이제 넘어가겠죠? 자, 은행이, 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제기해가지고, 그때 회계 처리하는 거죠. 만약 넘어간다면, 못 갚아서 넘어간다면. 지금 단계, 빌린 단계에서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 아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차변 대변을 넣는 거예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자산의 증가. 3천만 원 빌렸어요. 그 다음에 부채 증가 이렇게 됩니다. 신한은행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수의산업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 대금 3억 중에 1억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불하였다. 토지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토지라고 쓰면 돼요. 가끔씩 이 문제 보시다가 이게 투자 목적입니까? 영업 활동에 쓸 목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문에 안 써주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게 출제자가 너무 자세히 이렇게 다 써가면 좋긴 한데 너무 자세히 쓰기엔 좀 힘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샀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로 처리하는 거예요. 영업 활동에 쓰려고 이제 샀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면 반드시 써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사면 그냥 토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대출 받은 건데 이게 10년이잖아요. 이게 장기 차입금이죠. 이렇게. 장기 차입금 채무임으로 거래처 입력하는 거고요. 토지는 3억. 그냥 이렇게 쓸게요. 보통 예금 1억, 장기 차입금 2억.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크니까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 비유동 부채는 행복 여행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1,500만 원중 500은 행복 여행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받기로 했다.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보증금을 이제 받으면 임대보증금 쓴다고 그랬죠. 임대보증금. 반대되는 말이 임차보증금이에요, 임차보증금. 따라서 이거 거래처 넣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여행. 채무임으로. 앞에
이전 강의에서 임대보증금 제가 한번 빼먹고 말했네요. 이것까지 말해야 되는데, 이거 거래 전력 대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 줄에. 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른 회사 당좌 수표 받은 거죠? 이 현금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5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말해 받기로 했죠. 이게 보증금이니까 외상 배출금이 아니라 뭐 써야 돼요? 미수금. 1000만 원. 미수금 채권이므로 거래처 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것도 행복여행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거래처가 똑같으므로 임대보증금의 거래처는 복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본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에서 나오는 자본은요, 두 개입니다. 자본금하고 인출금. 자, 회계연도 중에 사업주가 가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가면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개인 사업자만 쓰는 계정이라고 그랬죠? 예. 법인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인출금은 결산시에 자본금에서 대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져간 돈, 결산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사업주가 낸 자본금을 가져간 것이므로 예, 자본금에서 뺍니다. 자, 그거 좀 아시면 되겠어요. 네, 자본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네. 자, 인출금을 쓰는 거는 자본금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죠. 네, 자본금이 수시로 이렇게 막 변동이 되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예. 자, 9월 1일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세 6만 원과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 이게 회사 소유 승용차가 아니고 개인 승용차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사장의 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 돈으로 냈으니까 예.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동차세 계정 과목 이름은 회사 차는 회사 업무와 관계된 거니까 세금과 공과 예, 판관비 쓰시고 그 다음에 사장 개인 차는 인출금 대변인 현금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6만 원그 다음에 8만 원 그래서 14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출금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9월 1일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달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예.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일 사업주 개인적인 가계 비용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사업주가 예,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회사에 있는 돈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인출금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이거 자본의 감소에서 차변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거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9월 3일.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형 빔 프로젝트를 50만 원에 구매하고 회사, 국민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이게 이제 회사에서 쓸빔 프로젝트가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런 거니까 자기 거는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데 회사 돈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인출금이죠. 그 다음에 카드인데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요. 예. 50만원씩 쓰게 되고 미지급금은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니까 카드사를 넣어줘야 되죠. 예. 이렇게 인출금,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기말의 결산 시 인출금 계정 차변 잔액 50만 원을 정리하다 그랬네요. 기말이라고 그러면 12월 31일 이날을 말합니다. 차변 잔액이라는 말은 인출금을 가져가면 차변에 쓴다 썼기 때문에 차변을 기록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차변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거 정리하라고 돼 있어요. 인출금은 결산 시에 정리를 해야 되죠. 자본금으로 대체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인출금 차변에 있는 것을 정리해야 되니까 대변으로 옮기고요. 50.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는 자본금을 써서 자본금에서 빼는 겁니다. 이거 결산 문제로 나옵니다. 12월 31일자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예. 12월 31일. 차변에 자본금. 대변의 인출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좀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지금 금액을 써줬죠? 자, 만약에 금액을 안 써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빠른 장부가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을 쳐가지고 그 잔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있어요.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 잔액 시산표. 자, 인출금은요, 그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차변의 잔액이 대변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변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어요.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시산표에 가서 12월 31일 치고,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예.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인출금 잔액이 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 보면 차변이 더 금액이 크니까 잔액이 차변란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대변에 나와요. 마이너스로. 자, 이거는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차변의 잔액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잔액이 제시 안 되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해서 정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